셔터파이 심층 분석 두 번째. 윤석열과 조국 장관의 갈등은 윤대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제 제가 일부 어제 우리 상암동 카페를 다녀오신 분들에게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갑자기 윤석열이가 돌변해 갖고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그 이유가 검찰 개혁을 저항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논리로 알았죠. 솔직히 그렇죠.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조국 장관을 쓰러뜨려. 그것도 일부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일부야. 그러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언제 여러분들 옛날에 기사 중에 그거 기억나요? 기사 중에 윤석열, 조국은 절대 안 된다. 이미 청와대에 알렸다라는 기사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옛날에. 막 검찰이 조국 수사하고 정경심 교수 수사하고 표창장 수사할 때 언론에서 막 떠들던 기사 중에 윤석열, 조국은 절대 안 된다. 이미 청와대에 전달. 그런 기사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이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 사실 검찰의 실세는 윤대진이었어요. 윤석열이 실세가 아니었어요. 이거 무슨 소리지? 하실 거죠. 여러분들은 다 윤석열이 실세인 줄 처음에 알았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윤대진이가 실세였어요. 윤대진이가 진짜 실세였고, 그 다음에 윤대진이가 사실상 윤석열을 추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임은정 검사를 뭐 불러갖고 얘기하는데, 뭐 정모 여검사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임은정한테 인사 거래 한 적 없다, 그런 게 있었죠. 그 자리를 만든 게 윤대진이에요. 그 자리를 만든 게 윤대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조국 장관과 검찰의 악연이 어디서 시작했냐? 제가 이거는 좀 위험하지만 얘기할게요. 검찰이 저를 기소할 수도 있어요. 윤대진이가, 이건 언론들이 쓰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소설이라고 해주세요. 소설로 들어주세요. 소설로 들어주세요. 근데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였어. 윤대진이가 성추행을 합니다. 윤대진이가 상갑집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모모 검사를 성추행을 해요. 여러분들은 카더라로 들으세요. 그게 누구냐? 과거 정의당 누구누구 의원의 딸이에요. 의원의 딸을 현재 그 검사, 여검사예요. 이거 진짜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여검사가 바로 자기 아빠가 의원이에요. 모 의원의 따님을 윤대진이가 성추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상 검사들과 언론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았죠. 왜? 그 여검사가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당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전부 봤습니다. 아유, 우리 세달 형님 어서 오세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소설로 들으세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때 윤대진이가 상가집에서 성추행을 해요. 성추행을 했는데 그때 검사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언론이 기사를 쓰지 못했던 이유가 그 성추행을 당한 단 무슨 의원의 딸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은 단 씨면 너무 한 명밖에 없잖아. 단 무슨 의원의 따님이 성추행을 당합니다. 근데 성추행이 친고죄예요. 성추행이 친고죄다 보니까 이분이 나는 당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사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이게 민정의 보고가 됐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이게 민정라인의 보고가 돼서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던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대진이가 어떤 놈이냐. 윤대진이는 사실상 운동권이에요. 윤대진이의 누나가 윤숙자예요. 윤숙자 그리고 매형이 이용대가 누구냐. 전 민노당 정책위원장이에요. 윤숙자, 이용대, 윤대진의 누나와 매형은 사실상 경기동부연합의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청와대에 사실상 우리 그 386 임종석 실장이나 이런 운동권들과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윤대진이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숨죽이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윤대진이가 굉장히 파워가 세졌었어요. 이해가 가요? 윤대진이가 사실상 파워가 세지면서 자기가 검찰총장급이 안 되니까 윤석열, 즉 호영호자에 하던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추천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윤대진이가 자기 호영호자는 윤석열 총장, 누가 봐도 박근혜 적폐청산 수사를 했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청와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 윤석열이가 자기를 챙겨줬던 윤대진이를 서울중앙지검에 앉히려 그랬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윤석열이가 어떻게 보면 내 후배가 나를 그렇게 좌천돼 있던 나를 서울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응? 영전하게 만들고 거기에 검찰총장까지 했던 게 바로 윤대진이거든. 어? 근데 윤대진이를 이제 윤석열이가 내 동생이 나를 챙겼으니까 윤대진이가 서울중앙지검에 앉힐라 그랬을 때 결사 반대한 게 누구다? 조국이야. 왜? 윤대진의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어떻게 저렇게 성추행을 하고 그랬던 검사를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조국과 윤석열이 대판 싸웁니다. 그때가 바로 조국과 윤석열이 틀어졌던 사실이에요. 그때.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윤석열 조국 사모펀드 큰 문제 있다. 절대 안 된다라고 전달했다지만 사실상 윤석열이가 윤대진이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라 그랬을 때 조국 장관은 윤대진이의 성추행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중앙지검장은 안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대노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청와대 민정과 싸웠던 거죠. 그렇죠. 소설을 한번 써본 거예요. 예. 제가 소설을 써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은 그 조직에서 자기의 측근들을 1차적으로 윤대진이가 물러나면서 오히려 자기 측근들을 전부 서울중앙지검과 검찰 라인에 세울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끝까지 조국에게 칼자루를 겨누면서 사실상 조국 사태, 검찰 사태로 이어지는 문재인 정부와 3판의 승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윤대진이가 윤석열을 지방에 있던 서울중앙지검장의 운동권 출신이었던 윤숙자, 매형 이용대, 그리고 윤대진 다 어떻게 보면 이386 카르텔이었고 그 카르텔이 결국은 서울 윤대진은 짬밥이 안 되니까 자기의 선배였던 호영호자였던 윤석열을 서울지검장으로 영전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그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윤석열 검찰총장 될 때 당연히 서울중앙지검장은 윤대진이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윤대진이라는 생각 그때 다 했잖아 여러분들. 응? 하여튼 그런 윤대진도 대학 때 운동권 경험이었고 그 시절에 윤대진과 조국이 안면도 있었고 하여튼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요. 그래서 박형철이가 조국 옆에 갔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윤석열이의 오른팔이라서 박형철이가 변호사를 하다가 청와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윤대진이의 후배인 박형철이가 그래서 조국 장관 옆에서 사실상 조국의 오른팔 역할을 하다가 왜 박형철이가 돌아섰는지 이해가 가시죠? 선배였던 윤대진이가 서울중앙지검에 잘리면서 그때부터
조국과 윤석열과 윤대진이 사이가 벌어지니까 그때 박형철도 배신을 때리고 박형철이가 유재수 사건의 무마 사건을 들고 나온 거죠. 그렇죠. 어. 그 유재수 사건 캐빈에 있던 거 꺼내자고 한 게 박형철이거든. 어, 박형철이가 그때 그 상황을 아니까. 그게 바로 윤대진 서울중앙지검장의 만류를 했던 게 바로 조국 장관이었고, 왜? 윤대진은 성추행했던 사건을 파다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은 것은 성추행을 당했던 검사가 자기는 당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친고죄가 성립되는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사가 나오지 않았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들으시면 왜 여태까지 검찰은 그렇게 조국을 죽이려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여튼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 그래서 여러분들 검찰 내부에서 대윤 소윤이라고 불리었던 말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대윤 소윤. 대윤은 윤석열, 그 다음에 소윤은 윤대진. 그때 대윤 소윤이 나왔고 윤석열, 윤대진, 윤우진, 그 다음에 윤대진, 윤우진은 윤대진의 형, 전 국세청장 했던 사람. 윤석열은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서울 용산 세무서장에게 전관 변호사인 이남석 변호사를 뭐 소개, 뭐 그런 내용이 그래, 거기서부터 이어졌던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아, 왜 검찰이 저렇게, 에? 왜 검찰이 저렇게 조국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쳤냐. 그때부터 윤석열과 조국은 한판 붙었고 그 배후에는 사실상 검찰의 실세는 윤대진이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런 소설을 한번 써봤어요.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마침 뭐 빼먹은 게 있어갖고 그럼 윤대진이가 이번에 인사이동할 때 어떻게 갔냐. 잘 보시면요. 서울중앙지검의 인사이동을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에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근데 윤대진은 어디가 있었어요? 수원지검에 가 있었죠. 수원지검에 가 있던 윤대진이를 어디로 발령냈는지를 보셔요. 그럼 청와대가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특수부를 사실상 이것들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던 애들은 경질성으로 인사이동을 했다고 치지만 소윤이었던 윤대진이는 수원지검에 있었거든. 연수원으로 갔어요. 연수원 부원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검에 사실상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는데 절대 추미애 장관이 있지 않고 윤대진이를 연수원장으로 부원장으로 보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애들을 다 이동을 시키면서도 윤대진을 꼭 챙겨갖고 연수원.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사시가 폐지당하고 나서 사시가 폐지되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 사법연수원에 연수원이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어? 사법연수원에 연수원이 한 명이에요. 찾아봐요. 연수원장, 부원장, 연수원장이랑 부원장이는 두 명인데 사법연수원에 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1대1 과외예요. 예, 1대1 과외예요. 예. 예, 이거 농담 아닙니다. 사법 요번에 검찰 주의브라인 사실상 윤석열의 저런 무리한 수사 사실상 책임을 물었죠. 서울중앙지법의 특수부부터 검사장급들을 이동시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윤대진이를 연선, 윤대진이가 이 사실상 검난의 배후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윤대진이가 검난의 배후의 핵심 세력이었기 때문에 윤대진이를 추장관이 법무연수원 부원장으로 보냈다라는 소설을 써봅니다. 윤대진이가요, 얼마 전에 임은정 검사랑 그 정유미 검사 있었죠.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만든 게 윤대진이에요. 응? 그때 임은정 검사가 인사 거래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그 팩트가 뭐냐면요.
윤대진이가 성추행했다는 것은 검사 일선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윤대진이가 성추행했다는 검사 일선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그게 임은정은 검사를 통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대진이가 임은정 검사에게 유학이나 가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학이나 가라 라고 하니까 임은정 검사가 어이가 없었죠. 그러면서 뭐 갔다 오면 조용히. 그러니까 윤대진이가 사실상 이 모든 기획을 한 거죠. 기획을 했고, 그때 정유미라는 검사가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인사 거래는 없었다. 그렇게 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뭐 얘네가 변명을 뭐라고 했냐. 그냥 뭐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임은정 하면 어떤 검사예요? 지금 검사 내부를 비판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윤대진이가 만든 그 자리가 임은정이가 예뻐갖고 그 자리에 초청해갖고 밥을 먹였을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임은정 검사가 예뻐갖고 임은정 검사랑 정유미 검사를 불러다가 밥을 사주려고 윤대진이가 그 자리를 만들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수작이지. 그래서 윤대진이가 자기나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려고 임은정을 불렀고, 그 옆에 정유미도 불렀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유학이나 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임은정이가 인사 뒷거래를 시도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임은정이가 나도 그 자리에서 없었다. 그럼 뭔 말이냐면, 이따가 제가 이거를 시리즈로 올려갖고 1, 2, 3편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과 조국 장관의 갈등은 윤대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이, 임은정 검사,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내가 윤석열 라인이고 윤대진 라인이야. 근데 임은정은 밖에서 검찰 내부를 막 비판해. 어? 그러면 우리가 굳이 임은정이가 뭘 예뻐서 임은정을 불러다가 같이 밥 먹는 자리를 왜 만들겠냐고. 그거 뭐야? 회유하려고 그런 거죠. 회유하려고. 이렇게 회의도 해보고 동료 여검사까지 불러갖고 회의로 하려고 그랬다가 인사 뒷걸 유학이나 가라 그러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오히려 임은정 검사 그걸 폭로하니까 거기서 정유미가 저격을 한 거죠.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개떼로 달려들어갖고 임은정을 왕따시킨 사건이에요, 이게. 이게 다이 중심에 윤대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려요. 갑자기 생각나갖고, 요 상식적이잖아. 검찰 윤석열 사단과 검찰 내부를 비판하는 임은정을 왜 불렀는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회유하려고 불렀지. 이뻐서 밥 사주려고 불렀겠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쵸? 말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임은정 검사가 볼 때는, 아, 나를 회유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된 거죠. 친해? 뭐 친해? 밥 사줘? 왜밥 사주는데 임은정을 수고한다고? 검찰 내부를 비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가 저거는 나를 회유하려고 그러고 인사 거래를 시도했다라고 발표하니까 옆에 있던 정유미 검사가 나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서 댓글로 임은정을 왕따시키고 임은정을 또라이로 만드는 거거든요. 검찰 내부에서 그런 짓거리를 일삼는 조직이 바로 검찰이에요. 그거를 제가 아까 빼먹어서 보충 설명했습니다.